스파이더맨을 주고 베놈을 취한다. 어떻게든 마블 영화는 만들어야겠기에 베놈 리뷰입니다.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채취해 돌아오던 우주선이 지구에 불시착합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거대 기업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 실험을 취재하던 에디 브록에게 외계 생명체인 신비오트가 달라붙게 되고 그 기업의 수장이었던 칼튼 드레이크마저 또 다른 신비오트와 결합하게 되면서 그 둘은 1대1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그러나 MCU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소니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SF 액션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베놈인데요. 이 영화는 초중반부까지는 다소 느린 편이지만 그런대로 뭐 제법 흥미롭게 자연스럽게 착착 진행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놈의 등장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급하게 진행해 나가면서 중요한 개연성을 놓치고 가느니 안정적인 캐릭터 드라마로 이야기를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과정이 느리기는 해도 영화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괜찮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중반부 이후 주인공이 베놈으로 각성을 완료하는 순간부터는 앞에서 보여줬던 이야기 진행하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막 폭포수 쏟아지듯 급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뜬금없는 엔딩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결말부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엔딩 과정도 약간 뭔가 좀 어색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화의 초중반부는 심비오트 그리고 그것을 불법 실험하는 악당과 그걸 추적하는 에디의 과정만 다루고 있지 에디가 심비오트와 결합을 해서 베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와 또 다른 케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영화 속 사건보다 캐릭터의 융합 그리고 이 캐릭터의 어떤 구축이 핵심으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정작 그 과정을 다룰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중반부 이후에는 후다닥 사건 전개를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융합하기 힘들다는 베놈과 에디가 어떻게 해서 잘 결합을 이뤘는지도 이해가 좀 부족하고 베놈이 왜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착한 마음을 먹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디테일한 설정들이 너무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뭐 예측한 거는 있긴 했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나올 줄은 몰랐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마치 코믹스 팬들을 위해서 억지로 설정들을 끼워 넣은 것 같은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특히 후반부에서 에디의 그 여자친구였던 앤의 역할은 거의 이 영화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그냥 뭐 다 해결해줘요. 후반부에서 전체적인 문제들이 뭐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캐릭터 역시 너무 쉽게 뜬금없게 설정에 묻어갈 뿐 그걸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소품처럼 사용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영화의 단점이기는 한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액션 스타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력하고 파괴력도 있고 스파이더맨의 스타일과 약간의 거리감도 두면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베놈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MCU에서 조금 욕심을 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액션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거기다가 더룩 이후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랫동안 자동차 추격전을 보여주는 영화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초중반의 자동차 추격전의 구성도 좋았고 긴장감 있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놈이라는 영화에서 관객들이 기대할 만한 액션 시퀀스였나 라는 점에서는 다소 의문이 들었어요. 토마디의 연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영화마다 연기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때론 보는 사람이 피곤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연기를 보여줘서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가볍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다만 땀은 좀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 외에 편집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가벼운 액션 영화로서 그렇게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냥 평범한 액션 영화였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인상적인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인상적이지 못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디서 본 이야기와 액션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갖다 쓰고 저 장면은 저 영화에서 갖다 쓰고 이 이야기, 이 캐릭터, 이 구성, 저 장면 여기저기에서 다 그냥 갖다 썼네?
익숙하지만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블 코믹스 원작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이건 MCU의 영화들이 너무 영화나 관객들의 수준을 높여놓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즐기는 정도의 영화는 오히려 그 원래 받아야 될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마블 영화다 뭐다 막 해서 막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보다 보니까 이런 소품 같은 그냥 가벼운 영화, 킬링타임용 영화는 야, 이거 뭐 마블 코믹스 원작치고는 너무 이거 형편없이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건 캐릭터 영화로서 캐릭터의 구축에 완전히 공감할 만큼 깊이감 있게 들어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고어한 R등급의 영화로 가지 않을 거였다면 대놓고 웃기기 바쁜 코믹함을 이 베놈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훨씬 더 많이 덧붙여서 뭐 예를 들면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같은 톤과 뉘앙스의 뭐 블랙 코미디 뭐 그런 게 좀 나와서 관객들을 웃기면 야 이거 베놈이 뭐 못된 짓을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야 저거 뻔뻔하네 골 때리네 웃긴다 웃겨 하면서 귀엽게 느껴졌더라면 오히려 이 이야기의 아쉬움을 캐릭터의 매력으로 메꿨을 텐데 이도저도 안 돼버린 굉장히 아쉬운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코믹스 원작 히어로로 만든 가볍게 볼만한 액션 영화 킬링타임용 영화로는 나쁘진 않았어요. 뭐 한간에 떠도는 캐두먼, 뭐 고스트라이더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 구독자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뇨노 야이니 마마며뚜이누아님께서는 어머 이게 뭐니? 성인용품점이잖아. 애들도 들어올 수 있게 성인용품은 팔지 말자.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잖니? 이거는 이제 이 영화의 등급의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애시당초 이 영화의 제작자는 R등급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요. R등급으로 만들어진다는 뭐 루머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비나래님께서는 베놈은 루저이자 편식쟁이이자 사랑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인간과 함께 공존하길 바라는 귀요미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이 귀요미 같은 매력이 제 생각에는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대근님께서는 베놈이 아니라 그냥 이놈이었음. 대도서관 팬카페님께서는 베놈도 망작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뭔가 덜 만들어진 느낌? 우리 영주님 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망작? 아니요. 저도 좋은 영화 좋아합니다. 저도 재밌고 잘 만들고 좋은 영화 보고 싶다고요. 제가 망작 영화제를 하지만 망작을 즐겨보진 않습니다. 정밥님께서는 감독판 기대하는 나 자신이 싫다. 뭐 하도 삭제된 장면이 많다 뭐다 해가지고 뭐 등급을 좀 높여서 나온다느니 뭐 이런 여러가지 루머들이 있는데 참 이 극장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나올지도 모르는 VOD에 기대해야 된다는 게 참 슬픈 요즘 영화계의 현실 같습니다. 미치아님께서는 재미없다고 하는 영화들도 엉주님 리뷰만 보면 망작도 명작처럼 재미있어 보여요. 베놈은 좀 아쉬웠지만 구독했으니 멋진 엉주님 파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별점 5개. 뭐 이건 영화에 관한 의견은 아니지만 저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드려요. LPG 부탄님께서는 검돌이 푸 함께라서 행복해. 아 이거 곰돌이 푸도 같이 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GMG님께서는 양치할 때 무지 힘들 것 같은 검은 닦기. 이게 치열이 고르지가 못하더라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번 이게 덴탈 케어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잉여킹님께서는 스탠리 영감님이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망작은 아닌 듯. 스탠님께서는 판타스틱 4 리부트 할 때는 아예 근처도 안 가셨다 그러죠? 예. 사이카 바일렛님께서는 칠판구도 재밌게 본 생각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단지 좀 더 악당스러운 베놈의 모습을 원했는데 그건 좀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베놈을 너무 그 악당인 것처럼 마치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의 진짜 악당이었던 다른 그 심비오트가 더 존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베놈과 상대되는 그 악당을 정말 진짜 끔찍한 그런 괴물로 표현을 했더라면 오히려 베놈 쪽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이 갔을 텐데 좀 후반부가 많이 아쉬웠죠? 칙초님께서는 베놈과 에디 브록의 결합 시간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감화가 되죠? 천생연분이라 보자마자 눈이 맞은 건가? 뭐 그거 외에는 그 둘의 관계를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우결급이다.
드나기님께서는 마블 이전에 흔하던 히어로 무비. 아, 요게 딱 정확한 평 같습니다. 딱 그 정도 느낌의 킬링타임용 영화였어요. 5피트님께서는 로튼토마토랑 IMDB랑 평점 차이가 너무 나서 IMDB에도 알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로튼토마토에는 알바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구보님께서는 청불이었다면 뭔가 달랐을 영화인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뭐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영화의 등급은 영화의 재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스토리거든요. 그게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수위가 높아도 이 영화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 엑스맨 탄생 울버린 오리진인가? 그게 뭐 R등급으로 나왔어도 그 영화가 그렇게 대박이 났을까? 하쿠레이 레이무님께서는 소니의 욕심은 끝은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쯤 되면 그냥 마블 영화들은 어떻게든 다 그냥 회수를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소니도 확 디즈니가 인수해버리든가. 이안님께서는 베놈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오프닝 해주세요. 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셨는데요. 뭐 기생수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생각보다 망작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의견들도 제법 눈에 띄네요. 이 댓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고 그거에는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이 영화도 초반 크레딧이 끝나면 그 쿠키 영상이 하나 나오니까 그것도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또 확인 해주신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